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잘 지내냐는 인사도 안 해주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여길 왜? 지나가다 들렸다 그럼 거짓말이고. 그냥 옛날 흘려 동네 와보고 싶었어. 예전에는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랬나? 저분이 높고 무서웠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네. 한국은 완전히 들어온 거야? 글쎄, 잠깐이 될지 길게 있을지는 생각 중이야. 너무 늦었다. 갈게, 오빠. 누구냐? 쟤 은수 아니냐? 이상하다. 은수 맞는데 은수가 왜 여기 있냐? 삼촌, 은수 기억나? 어, 정기사 아저씨 딸이다. 아, 정기사 아저씨가 나 가고 싶은 데는 다 데려가줬다. 오토바이 타는 것도 가르쳐줬다. 아, 근데 엄마는 은수 싫어한다. 은수 때문에 엄마랑 지석이 또 싸우면 안 되는데. 안 써. 그냥 잠깐 마주친 거야. 아, 들어가자 삼촌. 아, 가지마. 너 이렇게 가면 우리 다시 못 봐. 그래서 가는 거야. 오빠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은수야, 난 할머니도 가족도 다 버리고 너만 선택했어. 근데 나한테 왜 이래?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오빠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난 가만히 지긋지긋해. 싫어. 싫고 무서워. 고생 안 시킬게.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너 하나 책임질 수 있어. 어? 오빠가 무슨 수로? 모르서 날 책임질 수 있는데? 우리 아빠처럼 운전기사라도 할 거야? 나 그렇게 살기 싫어. 내가 원하는 사랑은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얻는 거. 어쩌면 내가 사랑한 건 서지석이 아니라 서지석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지도 모르지. 별채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식구로 살고 싶었다고. 네. 늦었구나. 일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근데 할머니 제 방까지 무슨 일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르시지. 할미가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자,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그 녀석. 지석아, 지난번에 소개시켜준다 나가신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거요? 아, 우리 할머니 은근히 기다리셨나 보네? 아, 그럼. 약속 취소해놓고 말 안 났는데 당연히 궁금하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소개시켜줄 만큼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서 말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좀 사정이 있었는데 조만간 다시 약속 잡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런데 누군지 귀띔도 안 해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마음은 정하셨어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는데 받아들일 수밖에요. 같이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겪고 계신 자금난은 빠른 시일 내 해결해드리죠. 좋아요. 언제부터 일하면 되는 거죠? 전 오늘이라도 괜찮은데. 그래주면 저희야 감사하죠. 전체 외식사업팀 총괄 감사부터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도 형님이 맡고 있는 레스토랑 지점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제게 다 보고해 주시고요. 저한테 지금 정보를 빼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서지엄장이 맡고 있는 레스토랑 매출이 오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그런 거라면 없었던 일로 하죠. 저를 이용해서 지석 오빠 밀어내는 일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게 꼭 정우수 씨한테 나쁜 일만은 아닐 텐데요. 이번 달 안으로 100% 매출 신장 못 시키면 서지엄장 미국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건 정우수 씨한테도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함께 떠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 마음 가지고 거래를 참 잘하시네요. 거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잘 알고 있을 뿐이죠. 오늘부터 일하는 걸로 알고 준비시키겠습니다. 은수? 뭐? 은수를 자네가 불렀어? 왜? 정은수를 통해서 형님 레스토랑 매출 막을 겁니다. 정은수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줄 거예요. 세상에, 걔가 그렇게 하겠대? 은수 걔도 참 한때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으면서 지석이 악기를 맡겠다. 그런데 왜 하필 은수야? 움직일 사람 얼마든지 있지 않나? 다른 사람 움직여서 이번에 레스토랑 매출 막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회장님은 어떤 식으로든 형님 다시 본사로 부르실 텐데 아예 한국을 떠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수를 보내서 지석의 마음은 흔들겠다. 그렇게 된다면야 뭐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어머님이 아시면 그 불똥은 자네한테도 떨어져. 은수를 부른 건 자네니까. 정은수가 자발적으로 지원했고 전 두 사람 사이 모르는 상태에서 스카우트한 걸로 얘기 마쳤습니다. 정은수 경력만으로도 그런 직책 맡을 만하니까요. 은수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요 뭐. 알았네. 이선유 씨.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가시죠. 모시겠습니다. 누구지? 아는 사람인가? 그런가 보지. 안녕하셨어요, 회장님. 앉아요. 내가 이렇게 보자고 해서 놀랐나? 예, 조금. 그래도 무슨 일로 불렀는지 짐작 정도는 하겠지. 그래요. 지석이 일 때문에 불렀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알게 됐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건만 말하지. 지석이가 이선유 씨를 나한테 소개시켜줄 모양인데 난 그런 자리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석이와는 어차피 안 되는 사이라는 거 잘 알지 않나? 이선유 씨 선에서 끝내줘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서지석 씨 옆에 있고 싶습니다. 난 두 사람 생각해서 한 말인데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건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도 좋아하는 아이랑
억지로 갈라놓은 적이 있지. 난 두 번 다시 그러고 싶지가 않아. 지금 당장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회장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뭐죠? 저랑 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석 씨가 실적을 쌓아서 본사로 들어가 회장님의 후계자가 되는 건가요? 저 지금은 지석 씨 돕는 것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지석이가 약속한 대로 매출 올리고 본사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회장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반대는 그때 해주세요. 시간을 벌자 이건데 맹랑한 아가씨로구만. 알았네. 일단 지켜보지. 그리고 오늘 일은 지석이가 몰랐으면 좋겠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선희 씨 어디 갔어? 홀에 없던데. 아직 안 왔나? 아침에 누가 와서 데리고 가던데? 누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뭐 군소리 없이 따라갔으니까 아는 사람이겠지 뭐. 이선희 씨. 아, 예. 저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왔었다면서요? 아, 아는 분이 찾아오셨었어요. 옷 늦었다. 저 옷부터 갈아입고 나올게요. 응? 생각보다 당돌하네. 쉽지가 않겠는데. 어, 무슨 일이니? 아까 결제 받으러 왔다가 안 계시길래 다시 왔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마침 잘 왔다. 잠깐 앉아봐라. 네, 할머니. 너 혹시 지석이가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뭐 아는 것 좀 있니? 그건 왜요? 그래도 넌 네 오리비하고 속의 말까지 다 털어놓고 지내잖아. 뭐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사실 오빠가 소개시켜줘서 만나기는 했어요. 그럴 거라 생각했다. 너 보기엔 어떻든? 전 좀... 솔직히 오빠랑 별로 어울리는 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생각도 그래? 어머, 오빠가 할머니한테도 인사시켰어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따로 만나서 조용히 타이르려고 했는데 꽤나 당돌하더구나. 그러게요. 그동안 저도 오빠랑 헤어지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보통 여자는 아니더라고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 오빠를 어떻게 구워 삶아놨는지 무슨 말 해도 오빠는 제 얘기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동안 저 혼자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 아셨으니 좀 나서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오빠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가 그 여자 따로 만나신 거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지석이한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어봐야지. 그랬어요? 그 여자가? 사돈! 사돈! 어. 아, 사돈 노는 아줌마 안녕하시냐? 덕분에 안녕하지 못하고요. 좀 힘드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어서 배달 가야 된다. 아유, 잠시만요. 갈 때 가더라도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가요, 사두. 쪼고. 어? 쪼 인형 좀 나 집어줘 봐요. 아, 정말 이쁜데 잘 안 되네. 사두니 좀 집어줘 봐요. 어? 이거 재밌겠다.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와 정말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으면 해봐야지. 안 그럼 병나요. 어? 얼른 해봐요. 어서요. 그래. 어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잘하네. 해본 적 없다더니. 어, 어, 참 잘한다. 아. 어. 아유. 아. 아. 구구. 구구. 아이고. 아유. 아까워라. 아까워라. 계속해요. 계속해요. 아. 사돈. 사돈 파이팅. 어? 나 동전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있어. 자. 어, 뭐가 이렇게 많냐? 엄청나게 부자다. 맞아요, 나 부자예요. 동전이요, 나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와. 어, 어서요. 내가 꼭 뽑을 거다. 뭐라고요? 아직 배달 안 갔다고요? 아니 이상하네요. 간지 30분도 넘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바로 구워서 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형부 무슨 전화인데 그러세요? 먹긴 먹었슈. 왕눈이 아저씨지. 배달 안 가고 어디로 샜대요?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난 일단 피자부터 구워야 되겠다. 언니 전화 안 받아? 어.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 또 어디서 길 잃고 울고 있는 게 분명해요. 찾아봐야겠슈. 그래 방통아 같이 나가보자. 언니 홀 좀 부탁해. 그래 그래. 이쯤 되면 배달 안 한다고 난리 났을 거야. 문제 일으켰는데 계속 일하게 놔두진 않겠지. 사돈 어른 아줌마야. 네? 인형 뽑으면 정말 나 줄 거냐? 그렇다니까요. 난 그냥 이뻐서 보고 싶은 거지. 가질 마음은 없어. 사돈 다 가져요. 나 꼭 뽑아서 방통이 엄마에 줄 거다. 방통이 엄마? 봉창이? 설마 봉창이한테 흑심 붙고 그 가게에 들러붙어 있는 거야? 잡았다! 올라온다! 어머, 정원이네? 아니, 원청이야! 뽑았다! 야! 오! 저기 있네요! 사돈, 잘했어요? 나 이만 갈게요. 임무 완성! 우현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키 잃어버렸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방통이 엄마야. 방통아. 아니, 배달 간 사람이 애처럼 놀고 있으면 어쩐대요? 논 게 아니다. 사돈 어른 아줌마가 부탁한다고 해서 도와준 거다. 사돈 어른 아줌마가 누군데요? 아, 있다. 머리 뽀글뽀글하고 예쁜 아줌마. 어?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냐? 둘러대지 말아요! 이 장에 정치 팔려서 농땡이 친 거잖아요! 어, 그런 거 아니다. 아, 난 그냥 방통이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다. 나한테 화난 거냐, 방통이 엄마야? 배달을 안 가서 난리가 났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겄슈? 잘못했다. 그럼 나 일 못하는 거냐? 앞으로는 일할 때 다른 데 정신 팔고 그러지 마세요. 이번 한 번은 봐드리겠지만 두 번은 안 돼요. 아셨죠? 고맙다. 얼른 가요. 아니 저걸 왜 안 잘라? 아유 공창이 저거 하여간 물러 터져가지고서는 봉황이 언니 같았으면 확 잘랐을 텐데. 아니 이게 뭐야?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아유 선물만 탔네. 잠깐만요. 네 손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까 내주문 그쪽이 받았죠? 이 스테이크 소스 데미그라스인가요? 난 로스페퍼라고 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님, 데미그라스로 하신 게 맞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난 로스페퍼 먹는데. 분명히 데미그라스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쪽에 좀 전략 받아놓고 손님한테 우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손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은 저희가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칵테일 한 잔 드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낮부터 무슨 술이에요? 난 근무 중이고 운전도 해야 되는데. 논알콜입니다. 저희 죄송하다는 의미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즐겨주세요. 이걸로 기분 풀래 이건데. 음식 새로 만드는 동안 버려진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줄 거죠? 이선유 씨. 정은수. 고마워. 아직도 더치커피 좋아하나 봐. 그렇지 뭐. 나도 이거만 마시는데. 내가 처음 마셨던 커피가 오빠하고 같이 마신 더치커피였잖아. 그때가 15살이었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 보면. 어떻게 된 거야? 레스토랑도 우연히 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L식품 외식사업팀 총괄 컨설턴트로 왔어. 그럼 한국에 들어온 게 우리 회사 일 때문이었어? 놀랐어?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헛도왔었는데 이렇게 L식품에 자문해주러 오고. 이쯤이면 대단하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필이면 왜 우리 회사야? 네가 원하면 갈 데도 많을 텐데. 부르는 데야 많지만 거기에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 오빤 안 반가운가 봐. 나 보는 거 부담스러워? 반가울 것도 없고 부담스러울 것도 없어. 그냥 일로 만나면 되는 거지. 오빠, 레스토랑 매출 올려야 된다면서? 그것도 직접 참여해서 자문할 거야. 뭐든지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말해줘. 동전 모은다고 돼지 저금통을 두 마리나 잡았는데. 아, 보람도 없이 이게 뭐냐. 사주를 어떻게 그만두게 하지. 이거 사! 엄마! 이거 사! 내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 어디서 땡땡이를 치려고. 엄마, 나 오늘 뮤지컬 오디션 있단 말이야. 그놈의 오디션 병 또 도졌지? 그냥 구구로 가게나 보다가 네 오빠가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 시비나 가면 됐지. 뭔 놈의 오디션이야. 빈소리 하지 말고 가게나 봐. 아, 나도 할 만큼 했어. 엄마가 맨날 가게 비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동안 세파트처럼 가게 지키던 게 누군데? 세파트가 대수야? 나는 네 오빠 잘되게 하려고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녔어. 뭔 소리래? 동물왕국도 아니고 웬 하이에나 타령? 아, 몰라. 아무튼 오늘은 사냥에 실패했고 내가 또 언제 튀나갈지 모르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게 잘 관리해. 괜히 헛바람 들어가지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헛바람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시라고요. 아무튼 난 밥만 먹고 못 살아. 꿈도 꾸면서 살아야지. 너 거기 뭐 써? 아, 정말 딸년도 내 말을 저렇게 안 들어 처먹는데 내가 사돈을 어떻게 구슬르냐. 아휴, 못 산다 정말. 역시 이 맛이라니까.
아 역시 대한민국 고추장은 위대해. 내가 이게 먹고 싶어서 잠을 못 잤어. 괜찮아요? 아, 뭐예요? 눈은 장식이야? 사람 오는 것도 못 보게? 아니 지가 와서 들이받고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들이받긴 누가 들이받아요? 앞도 안 보고 먹으면서 걸어온 게 누군데? 이모 아, 짜증나. 세탁비 내놔요. 아, 세탁비는 무슨 그냥 대충 닦으면 되겠구만 이거. 어머 오자마자 어, 이거 변태 아니야? 변태? 아니 뭐 별로 만질 것도 없더만. 아니 뭐 이 뭐 이거 가슴이었어요? 이거 등 아니었나? 뭐야? 아! 아우 나, 나 아 아까 뭐 나 이거 주워서 씻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씨. 아 대박. 아, 변태 땅끄지. 재수없으라니까 진짜. 아니 뭐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야! 너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어. 나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고쳐줄 테니까 진짜 내가 진짜 아우 아까워 씨. 아 씨. 은수. 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난 그냥 이선유 씨가 은수랑 달랐으면 좋겠어서. 이선유 씨도 은수처럼 오빠 힘들게 하면 어떡해. 뭐예요?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아, 그냥요. 자료 정리하다가 머리 좀 식히려고요. 밤바람이 좋아서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에이,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우와, 이봐. 손 다 얼었구만. 자, 어때요? 따뜻하죠? 좀 걸어요.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아, 아까 그분 나가면서 저한테 일부러 까탈을 부렸다고 하던데 손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은수. 우리 매장 서비스 점검하려고 온 거예요. 아, 그랬구나. 다행이다. 난 또 손님인 줄 알고. 근데 이름을 부르는 거 보니까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잘 알았죠. 예전에는. 아, 이렇게 걸으니까 참 좋다. 그냥 있어요. 내가 저 자전거 지나가라고 일부러 시킨 거 모르나? 아유. 아, 고마운 자전거야. 한 잔 더 해. 술 못 마시는 거 알면서 이제 끄거나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너 오늘 오빠 만났다면서? 그럼 술 좀 마시고 싶지 않겠어? 예상은 했지만 오빠가 나를 보는 눈빛이 냉랭해. 내가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오빠랑 잘 될 수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번이 너한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기회가 있긴 할까? 오빠 날 봐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던데. 혹시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니? 있긴 해. 이선유라고. 너도 봤을 수도 있겠다. 레스토랑 갔으면. 거기서 일해. 근데 두 사람 오래된 사이 아니야. 은수야, 우리 오빠한테 여잔 너 하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
너랑 헤어지고서 지금까지 여자 많이 만났지만 다 스쳐간 사람들이야. 네 자리는 아직 비어있어. 자, 갑시다. 어? 출출하지 않아요?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은데. 김밥이요? 그 예전에 이선유 씨가 팔던 김밥 그거 참 맛있었는데 그런 김밥에다가 뜨끈한 어묵 국물 한 그릇 어때요, 콜? 에이, 늦었는데 가야죠. 에이,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 난 왜 이렇게 이선유 씨랑 같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지? 오늘은 일단 김밥부터. 알았어요. 나가요. 예.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서지석 씨 되십니까? 정은수 씨 아시죠? 네.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아주 인사불성이에요. 여기 번호 찍어주면서 전화 좀 해달라는데 지금 계신 데가 어디세요? 바로 근처네요. 당장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미안해요, 선유 씨. 저 오늘은 못 데려다 줄 것 같아요. 친구한테 일이 생겨서. 어, 그럼 가보셔야죠. 먼저 나가세요. 여긴 제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래요. 이따 연락드릴게요. 여보세요. 은수님? 은수야, 전화 받을 수 있겠어? 정신 좀 차려봐. 은수? 은수야. 은수야, 눈 좀 떠봐. 오빠, 정말 지숙이 오빠네. 일어나, 데려다 줄게. 오빠가? 그래도 할머니 아시면 소리 혼나는데. 은수야. 오빠. 나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